그 중에서 억울하게 절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동생을 위해서 복수에 나서게 되는 신입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. 저 NG 잘 내요. 안 된다고. 근데 글쎄요. 저는 이상하게 첫 번째 테이크 같은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제 개인적으로. 그게 테이크가 가면 갈수록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익숙해지고 좀 거짓말이 좀 섞이는 연기같이 느껴 기계적인 연기같이 느껴져서 웬만하면 처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가려고 해서 최대한 제가 좀 줄이려고 합니다. 네. NG 그게 안 내시고요. 예. 그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감정신을 이제 오열하는 신을 도윤이가 오열하는 신을 촬영을 했는데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내리치는 장면에서 소주병이 이제 떨어졌어요. 근데 그걸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맞고 그 연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. 김강호 씨가. 네. 그래서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어요. 오우, 얼굴 하나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감정 유지하면서 발로는 소주병 흐르는 걸 막고 있는 이런 연기자의 어마어마한 이 내공을 보고 다들 어제 새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 네. 우선은 제가 신호흡을 봤었고 대본을 봤었을 때 이거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 그랬냐면 인물들이 여기 제가 맡은 강도연이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악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역들이 다 사연이 있고 또 연민도 느낄 수 있는 그 진짜 실제 있는 것 같은 캐릭터들이라 보면서 다음 회가 좀 궁금해지는 제가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라고 느낄 정도의 대본이었고요. 이거는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.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신업이었고 대본이었습니다.